오르골 라이브 41번째 밤입니다. 네, 우선 인사부터 할까요?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안녕. 개인 인사부터 할까요? 네, 저는 베리굿 셋째 서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 막내 고은입니다. 와. 네, 이 시간을 저희도 그렇지만 베리베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같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음악으로 소통하는 비밀 공간 오르골 라이브입니다. 네. 네, 아이돌 가수부터 인디 아티스트까지 장르를 불문한 실력파 뮤지션의 100% 라이브 무대를 감상하실 수 있는 특별한 V라이브죠. 그렇죠. 네, 올여름 뭔가 되게 단짠단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단짠단짠 더워서 힘들었고 그래도 컴백도 하고 되게 즐거운 순간들이 또 많았잖아요. 네, 저 진짜 네.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첫 쇼케이스를 했던 날이에요. 네. 아, 진짜 기억에 남아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땠어요? 쇼케이스 하고? 저는 사실 그 기자분들 쇼케이스 때 네. 너무 떨어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 저 원래 무대에서 저희 여섯 명 다 좀 안 떠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떨렸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때는 괜찮았는데 지인들 그다음 팬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언니 가족분들도 오셨잖아요. 제가요 데뷔 후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제가 하는 공연을 보셨어요. 근데 눈 앞에 딱 계셔서 너무 긴장됐어요. 그게 또 눈 맞으면 훨씬 긴장된다고요. 자, 다음 거 이제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정규 앨범 그리고 첫 번째 쇼케이스까지 뭔가 되게 저희끼리의 처음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처음인 게 또 있어요. 뭐인가요? 여름 활동이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닌가요? 아, 여름에 시작한 건 이번이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이었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뭐 네. 벌레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여름밤의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기억에 남는 여름밤이 있다면 댓글로 저희랑 같이 얘기해봐요. 댓글로 네, 댓글도 달아주세요. 저는 언니 있어요? 네, 있어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지리산 정상에 올라서 좋은 공기도 지리산이요? 맞고. 네, 지리산 알아요? 알죠, 네, 알죠. 전라북도인가 남도인가 아무튼 그쪽에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막 이것저것 막 맛집도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기억. 언니 불꽃놀이도 봤다고 여기 써 있어요. 아, 맞네요.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연꽃축제 이런 거 아세요? 아, 네, 알죠. 알죠. 그런데 가서, 벚꽃축제가 아니라 불꽃축제 이런 거 네. 봤는데. 재밌었겠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는데, 저랑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셋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밤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갔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호주를 가면 그때는 초겨울인가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기대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씨는요? 저는 제일 최근에 있었던 푸싸가 뮤직비디오 때, 저희가 멤버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제가 그 이후로 좀 물을 좀 많이 무서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멤버들 많이 그때 우리 세 명 안 빠졌지? 그치 나는 죽을 그치. 힘을 다해서 그 파도를 버텼어. 그치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네. 저희 지금 댓글로도 진짜요? 막 오고 있어요 댓글이. 안녕. 여름밤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님께서 어린이 대공원이 기억에 남으신대요. 왜요? 왜일까요? 아 이유는 안 적어주셨어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왜요? 저희 어린이 대공원에서 공연했었잖아요. 네. 꽤 오랫동안. 아. 저도 기억에 남아요 그거. 아 궁수 마법사님 올해 끝없이 이어진 열대야가 기억이 나신다고. 근데 저희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제주도에서 뮤비를 찍었는데 폭염 때문에 저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또 에코님 이제는 사라진 와팝 장소가 모기가 참 무서웠어요. 네 모기요? 그게 어린이 모기? 대공원. 맞아요. 그때 모기가 진짜 모기가 많았잖아요. 많았구나. 네. 나는 몰랐지. 우린 몰랐죠. 그치, 우린 몰랐지. 팬분들이 진짜 고생이 맞아요. 많으셨네요. 그리운 와파. 김혜리님 서율 언니 제일 맛있게 먹는 음식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엽떡 떡볶이? 네, 저는 그거를 진짜 스트레스 풀 때 먹어야 직방인 것 같아요. 전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뭐 있나요?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댓글 자유롭게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름. 베리굿 너무 예뻐요. 이거 봐볼래요. 저 하나 봤어요. 자, 이번 여름에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계곡을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비록 당일치기였지만 너무 좋았어요. 좋았겠다 진짜. 저도 남자친구랑 부럽다. 저는 바다보다 계곡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계곡이요? 네. 언니 계곡에서 시원하게 바닷물 어렸을 때 바닷물에서 많이 놀았는데 좀 짜고 물만 짜고 맞아요. 피부가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물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자하님이 덕질 말고는 기억나는 게 왜 하나도 없지? 그만큼 저희와 함께 기억을 네, 나누고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 추억을 많이 나눴죠. 스카이브이님께서 저는 네. 계곡을 갔는데 바위에 손 찢어져서 너무 아파 손 찢어서 아팠겠다. 병원 갔었다고. 에이 조심해야지. 조심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계곡은 항상. 맞아요. 그러면은 댓글 이제 그만 읽고 네. 밤이라 감성이 좀 저희끼리 감성이 젖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지금이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여기 네. 되게 배경도 이렇게 너무 해주셨어요. 예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죠? 저는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뻐 예뻐. 그래도 여름밤을 주제로 한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유리 언니?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모르골 라이브 41번째 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여름밤의 로맨스입니다. 네, 이 시간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줄 추천곡 4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들의 교감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얼마나 텔레파시가 잘 통할지 잠시 후에 베리베리 확인할게요. 네. 잘 통하겠지.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알죠. 거기에 OST 였던 곡인데 Way Back Into Love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커버를 하게 되니까 또 영광이네요. 네,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그때 이때 딱 로맨스 영화 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보다가 이 매력에 푹 빠져서 이 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어요. 뭐예요? 저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 좋지. 아세요? 네. 모르시죠? 네, 몰라요. 잘. 네, 진짜 그거 진짜 꼭 추천해드릴게요. 고은 씨는요? 저는 About Time이랑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노트북.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게 다 여름에 대한 주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사랑은 여름에 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러면 또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기타의 이영환 씨입니다. 인영환 씨입니다. 네, 인영환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의 지일국 씨입니다. 왕. 네, 드럼의 김승일 씨입니다. 왕. 안녕. 마지막으로 키보드의 이서경 씨입니다. 네, 그럼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OST Way Back Into Love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면 고은 씨가 태엽을 감아주세요. 네. 이거 막 V앱에서 보던 자리 이동. 이거 핸드폰 여기다 둘까요? 아, 중간에 네. 두셔도 된대요. 돌리겠습니다. 대박. 돌릴 때마다 새로. 'Cause shadow over.
땡겨줄게요. 네. 왼쪽으로. 오세요. 일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명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정말 저는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세 명이 보컬인데 네. 보컬의 무대를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 그래서 지금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읽어볼까요? 중간에 놓고 같이 보자. 자 댓글을 한번 볼게요. 빙 사장님이 녹는다. 녹아. 녹아 녹아. 녹아. 키니님께서 진심 알람음 각. 오 이거 자, 근데 알람... 이거 들으시면 못 일어나실 텐데. 아니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의미로 알람 아니에요? 아 그런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앨범 노래 말고 부르는 노래 또한 역시 꿀이래요. 저희가 사실 이쪽 이렇게 보컬들끼리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궁수마법사님께서 한밤중에 귀호강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 실제로 여기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네, 진짜? 그래서 더 이거, 실제적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귀뚜라미 소리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래. 진짜요? 대박 대박 대박. 아 진짜요? 네. 이창학님 대박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집에 있는데 피서온 느낌. 와. 감사합니다. 칭찬스 중이시군요. 쌈드님 보컬 최강 그룹. 감사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진짜요. 근데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렌님이 복가 나와주세요. 복가가 뭐야? 복면가왕? 저희도 나가고 싶습니다. 자한님이 네. 막 사랑 영화가 보고 싶어진대요. 저도요. 저도요. 볼래요? 그리고 다들 목소리가 청아해서 좋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상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여성스러운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정말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더웠는데 진짜 이제는 또 왠지 여름이 끝날 것만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름밤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댓글로. 저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안 돼요. 댓글 읽기 전에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이번 여름은 지났지만 꼭 하고 싶었던 게 멤버들끼리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저희끼리 언니도 운전면허가 있고 언니는 있나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희 멤버들 중에도 몇 명 있는데 차를 끌고 저희끼리 막 가까운데 여름 밤에 이제 연습 끝나고 아니 스케줄 끝나고 바다 보러 그런데 가가지고 좋지, 완전 좋지. 진짜 여름 바다 그 밤바다 보고 그러고 싶어요. 불꽃놀이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는요 고은이랑 조금 비슷한데 저희는 멤버들끼리 숙소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단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막 SNS에 굉장히 막 사진도 많이 찍히고 이런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막 서로 우리 쇼핑한 적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있긴 하지만 제대로 한 그쵸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쇼핑도 하고 싶고 서로 이렇게 요즘 인생샷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좋아요. 영화도 보고 싶어요. 네. 저는 태연 언니가 인생샷 찍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좋아하잖아요. 서열 씨는요? 네 저는 좀 소박하지 않습니다. 꿈은 좀 크게 가져야 된다고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그 큰 꿈이 뭔데요? 얼마 전까지 진짜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운 나라로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같이 가야지. 네, 질문이요. 혼자 맞나요? 네, 혼자. 네. 예를 들면 저는 동이는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혼자.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혼자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추운 나라, 더울 때 추운 나라, 좀 블라디보스톡 같은 그런. 너무 가고 싶어요. 가서 영상 통화하세요. 대리만족할게요. 호주도 괜찮아요. 호주. 아 진짜 가고 싶어요. 어디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름밤이 끝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댓글을 한번 볼까요? 가볼까요? 어? 너무 낭만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왜? 어? 댓글이 자아님, 멜로우멜로우 들으면서 한강에서 치맹 먹고 싶대요. 오, 김경준님, 네. 이틀 뒤에 개강. 오 마이 갓. 진짜 유유유유인데? 진짜로? 진짜 어떡해. 산디님 그냥 이렇게 오래 베리고 보고 싶다. 저희도 베리베리 분들 계속 오래 보고 싶어요. 슈퍼 카와이님 로맨스 영화 많이 보는 거요. 아, 로맨스 영화. 나 좋아. 추천해 주실래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로맨스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19금이랑 아 그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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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안돼 안돼 것 같네요. 그건 따로 고은이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팬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가 봐요. 다들 학교 간대. 어떡해 어떡해. 창희님 베리군 노래 듣기요. 좋아요. 그거 완전 좋죠. 그거 그냥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팬분들 위주로 좀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외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셔주시는데 네. 와우! 와우. 이런 댓글. 일단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는데요. 네. 이제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공감을 지금 들려드릴 곡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를 곡은 딘의 인스타그램입니다. 꺄! 저희가 진짜 차에서 정말 자주 듣잖아요. 맞아요. 특히 스케줄 끝나고 뭔가 이게 뭔가 허하다, 배가 맞아요. 허하다, 아니면 감정이 허하다 싶을 때 딘 선배님의 인스타그램을 듣고 나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게 가사가 문제야 문제 이거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 매니저 오빠 성함이 용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재야 용재 저희가 하거든요. 이제 연습할 때 한 번씩 그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되게 흐흐흐 하면서 막 근데 네, 사실 이 노래는 쓸쓸한 그런 감정이 네, 좀 묻어야 저희,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밤에 감성에 젖어서 함께 저희 노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 들려드릴게요. 네. 절로 가야겠다. 나 여기였나? 언니, 여기였어요? 위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였어요? 내가 있죠. 무서워. 아, 내가 그쪽인 것 같다. 근데 그냥 그냥 해요.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저랑 자리가 바뀌었었나요? 그냥.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언니 좀 더 왼쪽. 네네네. 아이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 나 진짜 궁금해. 제가 중간에 한번 박자를 틀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좀만. 괜찮습니다. 네. 네, 진짜 로맨스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네. 이 곡의 분위기처럼 조금 쓸쓸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가 좀 쓸쓸한 걸 잘 표현했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무대 일단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네. 저희 네. 다 읽을 수 있게.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사를 바꿨어요. 맞아요. 눈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맨 끝에 짧은 단발이 참 예쁘던데 원래 이 가사인데 저희가 여자 입장에서 답가로 지금 여친이 참 예쁘던데 이렇게 좋아요. 저는 그거를 했는데 누가 부르시죠? 유리 언니? 네, 유리씨가. 근데 그걸 부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파요. 거란 느낌? 거란 느낌? 그러면 한번 댓글을 볼까요? 갑시다. 내 얼굴밖에 안 보여. 이게 40초 뒤에 보인대요. 맞아요. 네, 잠시만. 카니님께서 오늘 제대로 힐링 실화인가요? 궁순마법사님이 많이 들어본 노래지만 이렇게 들으니 고막이 눈물을 흘리며 녹네요. 아, 되게 특이한 그 말을 표현이었어요. 혼자 듣기 아깝다, 라벨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죄송해요. 리듬소다님께서 태아씨 노래 부르다 웃음 빵 터지면 안 되는데. 언니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제가 박자를 놓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리듬소다님이 너무 잘 불러서 개사한지 몰랐다고. 아, 진짜요? 근데 그게 한 소절이에요. 그 잘 맞아요. 모르실 거예요. 맞아. 이런 말 있어요. 새콤 상큼 달콤님이 아 이렇게 아련한 노래였나요? 그럼요. 이 노래가 원래 딘 선배님이시죠? 네, 네 선배님께서 맞아요. 엄청 아련하게 부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걸 아련하게 부르기 위해서 네. 딘 선배님이 이거를 메이킹 이거를 찾아봤어요. 봤어요? 아 진짜로? 네. 오, 근데 역시. 이게 결국 이 노래 자체가 뭐 인스타를 막 구경하고 검색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전 이성 그분으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인스타로 간다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또 뭐가 있어? 와, 이 버전이 되게 좋대요. 멍 때리면서 들었대요. 저희 뒤에 세션 분들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태국에 와주래요. 태국 팬분님들 중에 세 분 목소리가 이 여름밤에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밤 또 무슨 댓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팬분들이 저희 보컬들이 노래하는 걸 또 되게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네, 많이 다들 보고 싶어 오늘 하셨죠. 정말 제대로 힐링되는 날이래요. 맞아요. 대박. 끝이 아닙니다. 자, 계속 여러분 댓글 계속해서 남겨주셔야 네. 돼요. 네. 여러분과 한여름 밤의 로맨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름엔 더위 때문에 뭘 해도 되게 막 좀 짜증나잖아요. 불쾌지수가 100, 네. 100만 프로. 이럴 때 100만 데이트하기가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싶으신지 또 혹은 어떤 데이트를 꿈꾸는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얘기해도 돼요? 그쵸, 당연하죠. 더위를 네.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거는 네. 물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물놀이 좋죠. 저희 갔다 왔잖아요. 네, 가평. 어디요? 아, 가평이요? 가평. 어디요? 라고 했어요. 어디? 세상에. 우리 멤버 기억이 맞죠?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사실 워터파크 데이트가 바로 생각이 진짜 났고 좋아요. 워터파크도 좋은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호캉스를 그렇게 즐기다 오셨다고. 호캉스라고 호텔과 바캉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바캉스를 누리는 거. 호캉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꿈꾸는 게 바로 그 호캉스인데요. 호캉스.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상상해볼 수는 상상은 자유니까. 그렇죠, 자유죠. 네, 더운 날 움직이기도 싫고 막 귀찮고 할 때는 무조건 에어컨 있는 바람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호텔에는 그 야외 수영장 있어요. 야외 인피니트 풀이 수영장이 거기서 꼭 수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네. 저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다보다 계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계곡에 갈 때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신 분은 차를 가져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배낭에 이것저것 먹을 것들 좀 챙겨서 네. 이제 계곡을 가요. 네. 그러면 가는 길에 되게 이렇게 선선하고 공기 좋은 공기를 또 이렇게 마시면서 공기 좋은 공기네. 공기 좋은 계곡에 공기. 가서 네. 시원한 물로 물장구도 치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삼계탕. 삼계탕. 네.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 원래 더운 날에 더운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몸 컨디션을 같이 조절하는 좋아요 진짜 그런 시간을 네,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볼까요? 네네. 궁금한데 아 여러분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하트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진짜요? 100만이요? 네. 와 박수! 감사해요. 대박. 감사해요.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어떤 분들이 주은 시스템님께서 무조건 실내죠. 그렇죠. 실내죠. 뿅님 한강 야경 데이트. 궁수 마법사님께서 네. 요즘엔 PC방에 피캉스 간다 그러는 듯. 아 피캉스. 저 피캉스.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피캉스 해보고 싶은데요. 언니 왜 이러세요? 언니 집캉스잖아요. 아 유신 집에 다 있잖아요. 아 저 집에 있죠. 부러워. 부러워. 베리구님 더운 날은 브라질에 오는 것이 좋다. 브라질 너무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근데 브라질도 굉장히 덥지 덥죠. 않나요? 덥죠. 네, 근데 브라질만의 맛있는 음식과 또 그날의 축제 막 춤. 좋아요. 삼바? 삼바인가요? 네. 저 삼바 엄청 잘 추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네, 아, 죄송해요. 또 뭐 있어요? 먹방을 하자고요, 갑자기. 상큼 달콤님께서 네. 베리국과 베리베리의 캠핑 데이트. 캠핑. 여러분 진짜 원래 추운 날에 제가 글램핑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베리베리 분들이랑. 근데 여름에 캠핑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시다. 좋네. 고고. 좋아요. 또 있나요? 자. 라별님께서 집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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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순이가 짱이죠, 여름에는. 그리고 창인님께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데이트를 못합니다. 저희도요.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데이트의 모든 필수 조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예요. 근데 없어도 돼. 없어 뭐 할 거예요? 혼자 데이트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수시랑이랑? 들어줘요. 요새는 이렇게 막 축제가 많잖아요. 네. 여름 축제. 그런데 솔로분들도 되게 많이 가신대요. 가셔서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거예요? 혼자 오신 거기서? 분들과 함께 그런 의도면은 조금 그렇고요. 그냥 재밌게 서로 즐기다 또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기면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커플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첫 발걸음이 네 용기입니다. 자신감을 있게. 네, 저희가 이제 네. 준비한 세 번째 추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부를 곡은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입니다. 네, 두 번째 곡도 마찬가지로 이 곡도 영화 OST인데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고 되게 진짜. 감명을 받았잖아요. 감명을 받은 건 아니지. 뭐라 해야 되지? 저희가 진짜 이거를 한 이게 시리즈로 4번씩 돌려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시리즈를 다 봤어요. 저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곡을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저희가 또 보컬인 만큼 네. 파워풀하게 가창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점 잘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 네. 제가 이번엔 태엽을 감아볼게요. 네. 해보고 싶었어.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나 이쪽인가? 저 소리 되게 대박이야. 소리가 굉장히 무서워. 물 드실래요? 아니요. 물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와 진짜 뭔가 떨린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라이브니까 라이브에도 묘미가 있네요. 이렇게. 네. 저희가 네. 활동하는 곡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활동하는 곡은 워낙에 밝은 분위기인데 지금 좀 이렇게 뭔가 감정을 실어서 불렀는데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광고가. 아유. 어땠어요? 노래 부르면서 느낌이? 저 조금 슬펐어요. 슬펐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행복한 노래긴 한데. 맞아요. 여규민 님이 화음 맞추는 거 대박이래요. 진짜요? 어, 저희가 화음을 좀 급하게 맞췄는데. 맞아요. 진짜. 그리고 또 에코 님께서 영화는 안 봐서 감명은 모르겠지만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이 진짜 너무 좋아서 폰 던질 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자주 볼 순 없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어요. 왜 자주 볼 수 없어요? 저희 자주 부를게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세션 분들이 한몫하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팬님께서 네. 오르골 돌려드리고 싶어요. 역시 베리굿 역시 베리굿. 베리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타쿠미님께서 일본에 와서 일본에 왔으면 일본에 좋겠습니다. 멀지만 홋카이도까지 번역기라서 저희가 일본에 곧 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니님 노래 들으니까 왜 기타를 관두는지 반성이 되네. 기타 왜 관두셨어요? 저는 기타 치시는 분들 너무 좋은데 저 솔직히 배우고 싶거든요. 저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기를 한 번쯤은 달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배워보고 싶고 멋정훈님이 네. 베리굿 음색 깡패들 안녕하세요. 멋정훈님 감사합니다. 아, 다들 너무 칭찬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리고 하트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놀라야지. 감사합니다. 태엽 돌리면서 상큼 달콤님께서 태엽 돌리면서 CD 재생시킨 거 아니죠? 너무 잘하신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100% 라이브입니다. 그럼 좋겠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저희가 또 내일 팬사인회를 하잖아요. 저희 팬분들 오시면 짧게라도 노래 한 번씩 들려주는 좋아요. 시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모기님께서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와 로맨틱하시다. 이 노래를 듣고? 네. 자 이제 제가 제일 기다렸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저희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저희 베리굿의 추천곡을 여러분이 맞춰보는 내 마음이 들리니! 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네. 오늘 여러분과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좀 편해지고 더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잘 통하리라 믿고 네? 저희가 보낸 텔레파시를 받아서 이번에 부를 곡은 과연 어떤 곡일지 댓글로 맞춰주세요. 참고로 힌트는 두 개를 드릴 거예요. 네. 하나는 뭐였죠? 비 오는 밤. 아, 비 내리는 날. 비 내리는 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매니저님 폰의 컬러링입니다. 좀 어렵죠. 갑자기... 두 개밖에 못 드리나요, 힌트? 네. 일단 두 개만? 힌트 더 줘도 돼요? 그러면 조금 너무 이거 하면 대놓고 아니야? 발라드입니다. 좋아요. 발라드예요. 발라드예요. 발라드 아닌데? 아, R&B인가 봐요. 네. 발라드 R&B. 그리고 저희 수록곡이에요. 아 너무 많이 졌다. 너무 많이 졌다. 그건 안 되지. 너무 많이 졌다. 죄송해요. 자 일단 한번 댓글로 상황을 네. 한번 봐볼까요? 댓글 볼까요?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아님께서 네? 이걸 맞추라고요? 크크크크.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댓글로 나오고 있는 노래들도 읽어줄게요. 그놈의 사랑이라는 게 맞나요? 라고 상큼달콤님. 그놈의 사랑이 자아님
비가 오는 날엔 피 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 아, 좀 더 분발하세요. 네, 비 내리는 영도 비 내리는 영동교. 저희가 비 내리는 영동교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리베리 이제 저희 베리굿 수록곡이라니까요. 그래요. 수록곡입니다. 한국곡입니다. 코리안 스윙. 그 힌트를 더 드리자면 다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곡입니다. 아니 다들 화를 다 내세요. 줬어요. 아니 화를 내신다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냐. 이 정도면 제가 다 준 거예요. 이건 텔레파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쵸. 딱 하면 척하면 척해야죠. 잠시만요. 정답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하님. 리을. 리을님. 나와, 나의 날. 리을님. 리을님. 아, 먼저 오셨대. 리을님. 발음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했죠? 네. 그럼 그 선물은 바로 바로 하트. 하트 여러분 사랑해요. 나와 나의 날 맞았어요. 나와 나의 날 맞았어요. 뒤에서 웃으셨어요. 누가 웃었어요? 죄송해요. 계속 웃으셨어요. 언니께서 네 저희 고은이가 네. 멤버 고은이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노래가 탄생을 했는지 솔직히 좀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사실 제가 영감이 있는데 아 말씀해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네. 수상한데 여러분? 일단 가사는 네, 당황했어. 약간 빛을 주제로 썼어요. 빛? 뭔가 비치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비춰줄 수도 있고 눈부실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잖아요. 오, 네. 언제 생각했어요 방금 이 멘트? 방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생각하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멋있어. 멋있다. 빛과 향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향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을 3일 만에 썼다고 했죠? 네. 3일? 네. 3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걸렸어요. 네. 근데 이걸 고은이가 저희를 디렉을 해줬단 말이에요. 녹음할 때. 맞아요. 진짜 애가 확 달라졌어. 느낌이 달랐어. 뭔가 언니 진짜 이거는 조금 힘을 빼고 공기를 좀 더 넣어주셔야 돼요 하는데 아 네 언니 이 부분에서는 화음을 조금 더 죽여주세요 막 호흡을 죽여주세요 막 네 맞습니다. 저는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노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와 나의 나를 저희 수록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지금 6명은 아니지만 저희 3명이서 부족하더라도 나와 나의 날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 씨 돌려주세요. 네.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르골을 달려볼까? 리리리리리리리리. 엥?
잊으면 안 돼. 온종일 외로웠단 말야. 잊으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이대로만 있어줘. 나와 나의 날 어둡던 시간 이거 작곡하고 작사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줄 때 작곡가로서 한마디. 저희가 셋이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뭔가 충분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치. 저희 멤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 곡을 작업할 때 진짜 저의 진심과 애정을 담아서 했는데 이렇게 리얼 악기로 구성된 거거든요, 곡 자체가. 근데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뒤에서 뭔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저도요. 우리 무대 관련해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응? 광고 뜨고 있어요, 지금. 광고 기다리기. 정예원님이 감성 쩔고 울 것 같아. 저는 조금 솔직히 제가 나와 나의 날 이거 불렀잖아요. 네. 원래 다의 파트인데 제가 부르니까 뭔가 힘들죠. 네, 좀 숨이 좀 떨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파트 좀 배분을 잘했지 않나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남은애용님께서 대표님 이 조합으로 유닛 내주세요. 대표님 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돈스님께서 오 살아있는 레코드. 정예원님 울 것 같아요. 킨님 킨님 네 이 노래 들으니 나와 나의 개강날이 다가오고. 아이고 다들 개강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쵸 이제 딱 개강할 시기니까. 황다현님이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고. 솔직히 이 뒷 배경이 좀 한몫하는 것 진짜요, 같습니다. 진짜요. 여기 진짜 배경이 한몫하는 네. 것 같습니다. 빙 사장님께서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비비 잘한 거겠죠? 저희가? 저희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다 같이 하는 라이브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여러분과 베리굿과 함께한 오르골 라이브 41번째 밤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즐거웠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세션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그다음 또 팬분들이 지금 이렇게 브이라이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시청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은씨는요? 저 고은 아니에요. 소감 말해주세요. 저는요, 일단 언니 말대로 이렇게 세션푸들이랑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정기 공연 이제 준비하면서 맞아요. 제가 자주 참여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했잖아요. 같이 뭔가 리얼 악기들과 같이 조합을 맞췄었는데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오르골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희가 진짜 맞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노래를 해보는 것도 그리고 저희 보컬 셋이 노래를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생중계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아주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쵸. 뚜뚜뚜 사과입니다. 네, 제목부터 노래 분위기 모두 상큼한 만큼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노래니까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마지막인 곳만큼, 곡인만큼, 네, 특별한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야! 특별한 게스트 나와주세요. 멤버들! 이야! 멤버들! 아이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희 기다렸어요. 알았죠? 기다렸어요. 뒤에서 아주 흐뭇하게 엄마 자, 모습을 보고 우리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 다시 인사를 아, 조금 오른쪽으로? 네. 다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끝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굿 조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베리굿 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리굿 세영입니다. 네, 확실히 완전체가 되니까 더 든든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할 곡들은 네이버 뮤직 플레이리스트로도 공개됩니다. 오, 좋네요. 오르골 라이브가 끝나도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 절대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쉽게도 저희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베리굿과 함께한 오르골 라이브 41번째 밤이었습니다. 네, 다혜씨 네, 옆에 태엽 좀 감아주세요. 태엽을 감는 거예요? 네, 감아주세요. 태엽 좀 감아주세요. 어? 뒤에 구두로 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긋는지 알겠죠? 나도 앞으로 알죠. 좀 갈게. 두 손으로 꼭 감아주세요. 알죠. 치마가 잘못된 거. 네. 저희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풋사가인 만큼 풋풋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아셨죠? 발랄하게 할게요. 저희가 좀 발랄하지 않은 곡들을 불렀거든요, 그 전에. 네, 방금, 지금 이 무거운 분위기를 띄워주세요. 나 진짜 노래 좋은 것 같아. 소름 돋았어, 저기 뒤에서 듣고. 소름 돋았어. 사과 여섯 개를 받았대요. 또 잊을 줄 모르고 먹었대요. Stupid. 난 아니거든. 빨간색과 대신 초록색 부산과 몇 개를 먹었대. 여섯 개를 먹었대. 내 생각 읽을 수가 없었대. 뜨겁게 달아오른 너의 표정이 뜨차게 뛰는 십자 소리 울린디 껍질을 까지 않고 바구니에 넣는다. 내 남자 내가 골라 독하게 탈출해. 나비가 산봉이 날아 올라와 내 향기에 취한다. Oh, oops. 후후후 세바 세바 초록색 세바 세바 던져 던져 이리로 던져 세바 후후후 나와 나와 웃음이 나와 나와 저 먼저 예쁘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아? 지금이 제철이래 올여름이 더 최고래. 빨갛게 달아오른 너의 표정이 미차게 뛰는 심장 소리 울림이 껍질을 까지 않고 바구니에 넣는다. 내 남자 내가 골라 독하게 탈출해. 물먹이 맨날 날아올라와 내 향기에 취한다. Oh, oops. 후후후 너와